진짜를 만든 유튜버 일리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오늘 제가 업로드할 영상은 가만히 있어보자. 자,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에렌빈 부츠입니다. 자, 40에서 50년대 에렌빈 부츠로서 가만히 있어보자. 아직 가수분해가 안되고 잘 살아있습니다. 뭐 말인지 알죠? 가만히 있어보자. 그 에렌빈 부츠와 요놈들은 WWE 1942년산 크라운 왕관이 있는 방수부츠입니다. 스웨덴 아미 방수부츠. 자, 요거 전부 다 2차 세계대전이고, 요 놈은 가만 있어보자. 1930년산. 30년산인데 얘네들은 원래 이런 트레톤 고무창이 아니었었어요. 뭐랄까, 가만 있어보자. 트레톤 고무창이 아니었고 원래는 뭐 아마 가죽창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뭐랄까, 50년대 후반 M59 스위디시 아미 부츠로 넘어가면서 그 이제 가죽창이 전량, 그 이전 2차 대전 물건들은 전부 전량 회수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트레통으로 전량 창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65년, 뭐 63년, 62년, 그런데 여기는 바닥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몸뚱아리는 막 40년대 각인되어 있고 30년대 각인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제가 그 얘네들 스웨덴 2차 세계대전 부츠를 뭐랄까, 그 60년대, 80년대, 70년대 흔한데 얘네 2차 세계대전들은 뭐 제가 거의다가 뿌려왔어요. 그 뭐랄까, 그 이 오리 덕부츠, 그 이 방수부츠와 2차 세계대전 부츠 한번 방수 실험 해보겠습니다. 실험 준비물 무유가 세숫대야. 뭐 제가 뭐 1인 촬영이기 때문에 뭐 밖에 나가서 누가 뭐 이렇게 찍어주고 뭐 그러면은 뭐 비 오는 날 뭐 그러면 좋지만은 일단은 뭐 간단하게 세숫대야와 물이 있습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자, 자. 바로 발 빼면은 신빙성이 없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발 담그면서 뭐 할까요? 뭐 노래 부를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뭔 말인지 알죠? 제가 일단 에렌빈 그 발을 아예 담갔습니다. 이 에렌빈 40에서 50년대 부츠는 그 유명한 그리쟁이 있죠? 헤밍웨이. 그는 매우 터프한 사나이였습니다. 총 들고 사냥을 즐겨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에렌빈 부츠를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 워크웨어, 뭐 아웃웨어, 뭐그 헤밍웨이가 매우 사랑했는데, 자, 이제 발을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를게요. 자, 얘가 양말이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양말도 검은색 양말, 흰색 양말이면은 젖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회색 양말이면은 아마 티가 금방 날 겁니다. 뭐 말인지 알죠? 남자도 운동하거나 일할 때막 등짝에 막 회색 티 입고 막땀 젖으면은 막 적나라하게 막 검은색 드러나잖아요. 자, 보시다시피 말짱합니다. 자, 요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40에서 50년대 에렌빈 방수부츠로서, 자, 이렇게 물이 안 새게끔 바디와 쇳바닥, 혓바닥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여기 지금 발땀 떨어진 요거 때문에 지금 물이 젖은 거지, 결코 이 부츠 때문에 물이 젖은 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죠? 너무
뭐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뭐 독자들이 뭐 기만한 적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가만히 있어 보자. 제가 뭐 이거 보는 동안 눈안 감아도 돼요. 그리고 요거 자, LN빈 뭐 콩부츠라고도 하죠. 4,50년대 택이 붙어 있습니다. 물 보시다시피 안 샜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오래 신으면은 뭐 가수분해가 나는데 이것도 뭐 고무 재질인데도 뭐랄까 가수분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어 보자. 아이고 그 요거 42년산 스웨디쉬 부츠를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신을 수 없습니다. 이거 퀄리티 다 똑같아요. 자, 요거 가만히 있어 보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쇳바닥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방수 기능 한번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있자. 뭐 제가 일일이 묶은 다 묶는 데는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게 가죽끈이라서 가죽이 아직도 이게 뻣뻣해요. 이 레이스가 사용감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묶는 데 그렇게 재주가 없어가지고 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여따가도 물 다시 요 스웨디시 스웨덴 그 2차 세계대전 WWE 월드워에 부츠를 신고 자, 요것도 발에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쳐. 쳐. 아이고, 이거는 좀 사이즈가 커서 여기 세수대에 잘안 들어가네. 자, 어이구, 물 넘치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뭐 예수 이름으로 아까 거 불렀으니까 이번엔 뭐 부를까요? 뭐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자, 그다음부터는 뭐안 불러도 되겠죠?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저 이제 세수대에서 나올게요. 자, 실제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은 제가 요 놈을 한번 벗어 보겠습니다. 벗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제가 뭐 무릎 꿇고 하고 싶은데 이미 바닥에 첨벙첨벙 지금 젖어 가지고 이거는 물 이거 신어서 다한 게 아니라 요거 때문에 아까 조금 이거 젖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제가 이게 물에 담는 동안, 물에 담그는 동안 그 소감은, 뭐랄까, 그냥 발이 홍수 속에 고요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그 신발 세상에는 완전 물바다인데 신발 안에는 그냥 양말 뽀송뽀송 그 자체였어요. 뭐 지금 이거 제가 홈쇼핑 하는 게 아니라 뭐 절대 기만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뭐 입만 벌리면 거짓말쟁이들 뭐 유튜버들 뭐 진실되지도 않은 정보 가지고 막 그걸로 막 조회수 장사하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지켜볼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벗으면 양말 이거 적게 요거 때문에 바닥 그것 때문에 적겠습니다. 이거 신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 자 그건 그렇고 자 오늘 4,50년대 LN빈 부츠와 2차 세계대전 스웨덴 부츠 그 방수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진짜 얼마 돼? 만은, 아, 이거 하도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나도 지금 까먹었네. 그건 그렇고, 오랜만이에요. 자, 진짜 얼마 돼? 그건 그렇고, 만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자야죠. 그럼 부디